네, 이번 주도 시멘트 관련주, 특히 3대 천왕이 무엇인지 신 소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시멘트 업종을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뭔가요? 네,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단초들을 제공할 테니까 앵커님이 오늘 3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마지막에 말씀해 보세요, 한번. 네. 제가 탑픽주를 꼽는 겁니까? 네.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그럼 종목은 뭡니까? 해서 3개 종목 그냥 리스트만 읽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3개 종목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는 한정된 자원에서 선택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정해보세요. 일단 시멘트 업종의 특성이 업체 간 품질이나 생산 기술의 차별성이 적어요. 그래서 어떤 특이한 시멘트를 내놔서 시장에서 돋보이고 그것만 잘 팔리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승부가 나냐? 네. 결국 제조 원가와 물류 비용이에요. 제조 원가부터 얘기를 드리면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소성로라고 불리우는 원통형 통 안에서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열을 가해요. 근데 그 열을 가할 때 원료로 쓰는 게 유연탄이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그 원료는 뭐냐면 석회석이나 점토. 근데 요거 두 개가 요즘에 대체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탄소를 유연탄은 배출하는 환경오염. 네. 유연탄은 폐플라스틱이라던가 네. 네. 아. 폐쓰레기를 네. 1500도씨로 태워가지고 네. 그걸로 유연탄을 대체해서 쓰고 네. 그다음에 원료인 석회석이나 점토는 하수 찌꺼기 같은 거, 하수 슬러지. 하수 찌꺼기에 물을 증발시키면 이제 찌꺼기만 굳은 게 나오거든요. 그걸로 시멘트를 만든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쓰레기 시멘트로 지은 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뭐 발암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환경단체 쪽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쪽 입장도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이쪽에서 이제 제조 원가를 줄이는 곳은 됐고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2017년에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M&A 빅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7개 업체가 있다가 3개 업체의 삼강구도로 재편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3대 2의 주체를 얘기 드렸잖아요.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사. 이렇게 있는데 건설사랑 레미콘 회사가 협상할 때 그리고 시멘트 회사가 레미콘 회사랑 협상할 때 아무래도 시멘트 회사가 3강으로 좁혀지다 보면 네. 눈치를 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7개 회사면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단가를 싸게 해가지고 박리담회로 팔려는 욕구가 생겨요. 누군가는. 네, 네. 특히 후발주자들. 6등, 네. 7등, 7등 하나 애들이. 네, 네. 근데 3강으로 굳어져버리면 그런 일이 적어져요. 시멘트 회사의 협상 단가를, 경쟁력이.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유연탄을 폐액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네. 상당 부분 유연탄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유연탄 가격이 오르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레미콘 회사에 정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 협상력에서 3강 구도로 된 게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쌍용 양회, 지금 쌍용 CN이죠. CN이. 예. 그 다음에 그 한일 시멘트. 한일 시멘트. 예, 그냥 쌍용 양회가 대한 시멘트를 인수했고요. 한일 시멘트가 현대 시멘트를 인수했고요. 아세아 시멘트가 한라 시멘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강이 됐고요. 뒤에는 성신 양회랑 삼표 시멘트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류비 절감 쪽. 아까 제조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좋잖아요, 지금. 정리가 되었죠? 네. 유연탄을 폐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석회석이나 점토를 하수 슬러지로 대체하고 네. 거기다가 2017년에 삼강구도로 네. 그 되면서 원료비 절감하는 데는 협상력에서도 우위 그리고 원료비 절감하는 실제적인 실물에서도 되게 유리한 상황이다. 과거의 이제, 의리 아닌 거죠, 더 이상.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물류비만 절감시키면 되는데 요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뉴스 자주 보셨죠? 여기서 시멘트와 레미콘과 건설사가 3대 2의 주체인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제4의 2의 주체가 있어요. 시멘트 회사에서 레미콘 회사에 시멘트를 갖다 줘야 될 거고 레미콘 회사에서 건설 현장에다가 레미콘을 갖다 줘야 될 텐데 그거를 사람이 걸어서 나를까요? 아니죠. 예, 트럭으로 날라야겠죠. 네. 트럭 운전사 기사님들이 예. 운임이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되게 낮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시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파업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시멘트, 레미콘, 건설사가 협상하는 협상 테이블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날릴 사람이 없어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시멘트, 건설 현장의 시멘트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너무나 부족해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겨울철이 네, 겨울철이 지나서 이제 봄으로 돼서 봄에 이제 봄철에 이제 그 건설 현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시멘트가 그렇죠.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멘트 건설 현장에 공급을 하는 차 중에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라고 BCT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근데 이 기사님들이 하루에 24시간 중 6시간만 주무시고 18시간을 뛰셨을 경우에 예. 순수익이 400 나온대요. 지금. 예. 예. 근데 지금 택배 지금 택배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예. 택배가 우리나라에 뭐 배달앱도 있고 엄청난. 그래서 예. 택배 기사나 컨테이너 기사 요거를 하면 정말 풀로 뛰면 600 정도 나온다. 한 달에. 그러니까 솔직히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기사 할 바에는 이거 한다 이거죠. 아. 그래서 일로 가버리셨어요. 업종을 변경. 그래서 벌크 근육도. 트레일러 기사님들이 부족한 거예요. 인력난이군요. 지금. 네, 지금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거기다가 인건비 때문에. 예. 거기다가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는 이제 예를 들어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그 어떤 거점이 있어요. 거기서 나르는 거고 시멘트 공장에서 이제 그 거점으로 날라주는 거는 뭐 배로 날린다든가 기차로 날리는데 여기에 코레일이 그 철도를 관리하잖아요. 코레일도 네. 마찬가지. 코레일도 철도 사업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여객 운송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야? 요즘에 공리단길, 네. 공릉역의 공리단길이라고 있거든요. 경리단길하고 약간 비슷한데 공리단길이 또 떠요. 네. 근데 거기에 옛날 기찻길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다 화물이 다니던 기찻길인데 돈이 안 되니까 다 폐쇄를 한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그 노원구 월계동에 사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광운대역에. 광운대역에 그 출하기지가 있었어요. 사일로라고 우리 지나가다 보면 거대한 원형 콘크리트로 생각하고 저 굴뚝이야 뭐야 하는 게 그게 발로 사일로라고 시멘트를 보관하는 저장기지예요. 근데 그게 돈이 안 되니까 광운대역 출하기지 폐쇄를 결정했어요. 여기다 지금 뭐 지으냐면 뭐 거기 CGV 들어오고 막 랜드마크 해가지고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세우고 광운대역 그 주변에 있군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막 네, 플랜카드 네. 걸려있고. 네. 거기를 폐쇄해버려가지고 아까 택배 기사님들도 다른 업종으로 가버리시는데 이 출하기지마저 없어지니까 그 출하기지 거점이 없어지면 이제 거점이 없어지니까 더 멀리 날라야 되는 거예요. 건설 현장까지 바로.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물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해안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 해안에 있는 공장. 왜냐하면 해안에 있는 공장에서 배로 날르면 물류비가 싸거든요. 육지 운송하는 거, 육상 운송보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걸 따져봐야 된다. 아. 여기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해안 공장이 네. 있는 시멘트 네. 회사. 물론 해안 공장이 있어도 거점에 날리면 거점에서 다시 뭐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기사님이 날라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해안 공장에서 일단 예를 들어 막 지방에 있는 해안 공장에서 일단 수도권 쪽으로까지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배로 좀 싸게. 그래서 쌍용 CNE가 어디 있나 먼저 볼게요. 1위 업체부터 보는 거예요. 쌍용이 1위고 한일 현대시멘트가 2위고 아세아 한라시멘트가 3위예요. 그래서 쌍용 CNE 보면 강원도에 동해랑 북평 공장 그리고 영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강원도에서 동해랑 북평 공장이 해안 공장이고 영월이 내륙 공장이에요. 근데 북평이랑 동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동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멘트 공장이고 거기 기자분들이 취재도 많이 가세요. 동해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트레일러 시멘트를 쫙 나른 다음에 북평 공장에서 배로 우리나라 내수도 가지만 해외로 수출도 하고 북한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북한 뭐 대북 경협 일어나면 남북 경협. 그리고 영월은 그쪽 그 내륙이에요. 그리고 전남 광양에 있어요. 그러니까 쌍용 CNE는 동해 북평 두 개나 갖고 있는 거죠. 연안 공장을. 해안 공장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갖고 예를 들어 지금 내수가 지금 부족해서 건설 현장에 시멘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어차피 백길도 막혀있고 지금 컨테이너 운임비에서 급등하고 배가 없어서 못 다루고 있잖아요. 벌크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수출 물량이 어차피 수출 못하니까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려가지고 배로 갔다가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대한시멘트가 나오죠. 쌍용양해가 한일현대시멘트한테 1위를 뺏길 뻔하다가 2011년에 대한시멘트를 인수하면서 1위 자리를 고수했거든요. 대한시멘트는 전남 광양의 내륙공장 이거밖에 없는데 문제는 얘네는 슬래그 시멘트를 만든다. 이게 뭐냐면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슬래그 시멘트는 조금 더 저렴하면서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하는 건데 대한 시멘트가 슬래그 시멘트 전용 시멘트 회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인수하면서 쌍용영행은 더 제품 다각화를 했죠. 근데 이제 전남 광양에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쌍용 CNE의 동해 북평 공장을 공장에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시멘트도. 그래서 요 시너지 나는 게 있다. 네. 그리고 한일시멘트로 넘어갈게요. 한일시멘트는
해양 공장이 없습니다. 단양, 포항, 평택 요렇게 있어요. 다 내륙 공장이에요. 그리고 한일현대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는 현대시멘트가 한일시멘트에 인수돼서 한일현대로 바뀐 거예요. 한일현대시멘트는 강원도 영월과 충북 단양군. 여기도 내륙밖에 없어요. 여기도 내륙. 그리고 충남 당진에도 있는데 여기도 내륙이에요. 그러니까 한일현대시멘트 그룹은 다 내륙 공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해안 공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물류비 절감에서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세아할라시멘트 볼게요. 아세아할라시멘트는 아세아시멘트가 거의 7위권이었는데 한라시멘트를 2017년에 인수하면서 단숨에 3위로 뛰어올랐어요. 가장 빅딜을 했죠. 아세아시멘트가 충북 제천에 공장이 있고요. 한라시멘트가 강원 옥계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세아시멘트가 7위에서 3위로 올라와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것도 중요한데 아세아시멘트는 충북 제천 내륙 공장밖에 없었는데 한라시멘트가 강원도 옥계. 아까 그 강원도 지역이 다 그 동해, 북평, 옥계 이런 데가 다 해안에 시멘트 전용 항구를 갖고 있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한라시멘트의 강원 옥계 공장을 이용해서 아세아시멘트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 요게 더 큰 거죠. 7위에서 3위로 올라간 것보다는. 그래서 아세아 한라시멘트랑 그리고 지금 쌍용 CNE 그리고 대한시멘트 그룹은 해상 운송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비 절감에서 이득이 있다는 거. 요거예요. 네. 그래서 물류비 쪽에서는 한일현대시멘트보다는 나머지 두 개사가 유리하죠. 네. 근데 우리가 다른 부분도 봐야 돼요. 네. 일단 쌍용 CNE가 가장 그 재무지표상으로 지표가 고평가돼 있어요. 고평가? PER이 2021년 예상치가 23.76배, PBR이 2.42배가 나옵니다. 이게 쌍용영해가, 네. 쌍용 CNE가. 그리고 하나의 더 약점이 뭐냐면 대주주를 보세요. 대주주가 누군가? 한앤컴퍼니. 그러니까 그 2017년에 M&A 빅뱅이 일어났을 때 아세아 시멘트는 한라 시멘트 같은 시멘트 계열이 인수했고 네. 한일 시멘트는 현대 시멘트 같은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이 그 쌍용 CNE의 주인은 사모 펀드인 한행 컴퍼니예요. 사모 펀드의 본질적인 목적이 뭔가요? 아, 사고 파는 거. 그렇죠. 회사를 키워서 공모 팔겠다. 펀드는 우리가 은행 가서 드는 그게 공개 모집 펀드고 사모 펀드는 사적으로 모집해서 한 종목에 100% 비중을 실을 수가 있어요. 공개 모집 펀드는 한 종목에 10%밖에 못 실어요. 그 사모 펀드가 더 공격적인데 왜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으로 한 종목에 들어가 가지고 올인을 해 가지고 한번 땡기는 거죠, 돈을. 그리고 쌍용 CNE가 그 배당률이 6.4%인가 주거든요. 6.59. 네, 대표적인 작년에 배당주죠. 배당수익률 6.59예요. 네. 지금 은행 이자가 정기예금 이자가 1%도 안 돼요. 네. 6.59를 줘요. 근데 문제는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건 아닐 거란 얘기죠. 어떤 리스크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데요? 배당수익률이 많아서 네. 지금 굉장히 PER이 23배, PBR이 2.4배를 받고 있으나 사모펀드의 본질적인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을 저렇게 높게 주니까 키워서. 가치를 높게 받고 있으나 사모펀드의 목적상 언제나 이거를 팔 수가 있다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이런 거는 있다.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자, 한일 시멘트 펴보세요. 한일 시멘트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작년에 PER은 5.85, PBR 0.55. 자, 이거 쌍용영에 비해서 몇 배겠어요? 쌍용영의 PER 24배 나왔죠. 이거 5배입니다. 5분의 1이에요. 5분의 1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이거 PBR은 0.55배. 아까 2.42배예요. 쌍용 네. CNE가. 네. 그렇죠? 4분의 1 토막이에요. 네. 그렇죠? 이런 거. 2021년 예상치도 그래요. PER 9배, 이거 PBR 0.77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상대적인 걸로 얘기해야 돼요. 쌍용 CNE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죠. 아세아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세아 시멘트 보세요. 작년 PER 11배. PBR은 0.3입니다. 0.3. 이거는 전체 자산가치에 비해 시가총액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쌍용 CNE가 재무제표상으로 저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앤컴퍼니가 주주로 있는데 배당을 굉장히 자기네를 위해서 많이 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배당 수율이 높으니까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좋은 네.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예,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쌍용 CNE가 굉장히 해안 공장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서 물류비 절감은 있지만 네. 저런 고평가된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라. 요거고요. 자회사 이슈도 있어요. 예. 앵커님 말씀하실래요?
아니요, 시간, 네, 뭐 시간 얘기를 좀.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이슈가 하나 있어요. 오늘, 요즘에 왜냐하면 자회사로 뜨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동화기업같이 동화자연마루를 만들고 있는데 네. 갑자기 자회사를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급등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한일현대시멘트에서 한일시멘트는 누구의 대주주냐면 우리 바로 과천서울랜드. 과천서울랜드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테마파크로 왜냐하면 이게 서울랜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카카오가 인수한다는 그 설이 있긴 했어요. 뭐 거절됐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또 그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좀 세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있다. 그냥 이건 그냥 가능성일 뿐이에요. 네. 여러분 그냥 그런 자유롭게 얘기가 있었다. 네. 네,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주가는 새로운 국면이고. 네, 보도도 나갔었어요. 이미 그 결렬됐는데. 네. 그리고 지금 그 한라시멘트는 아세아시멘트는 아세아시멘트 자회사가 우신 벤처 투자 있어요. 요즘에 또 이런 걸로 엮이는 거 많잖아요. 자회사에 벤처 회사가 있는데 벤처 회사가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했더라. 이런 걸 엮인 거 많이 보셨죠? 네. 우신 벤처 투자 회사를 통해서 뭘 투자했냐면 웹툰 제작사인 Y랩 투자. 요즘 웹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농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농작물 재배에 투자하고 있다. 요즘에 그린플러스라는 회사 날아가고 있죠.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자회사까지 요 정도. 그래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거는 해양공장 보유한 게 유리해서 그거를 보시고 네. 근데 전체적인 PER, PBR을 따지시는 분은 또 쌍용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걸 감안하시고 또 자회사 시너지나 효과를 보시려면 또 자회사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에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지금 앵커님 한번 결정을 해보시고 소장님께서 지금 저희 10분 정도 하는데 비중을 세 종목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쌍용 C&E에 할애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체감적으로 아 쌍용 C&E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구나라고 해석이 돼요. 아, 그리고 그 그런 추론이 네. 그냥 이제 육감적으로 그리고 실적 고평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만큼 전망이 계속 굉장히 잘 나오는 만큼 높아진 어떤 밸류에이션 수준을 충분히 회사의 실적이 충족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배당 매력이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이롭고. 그리고 이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몸집을 불려서 팔고 나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라 투자자분들에게는 아, 오히려 몸값을 높였을 때 팔고 나가자. 그렇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쌍용으로 고르셨죠? 아, 근데 사실 네. 제가 뭐 제 투자 의견을 얘기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 그 정도 영향을 아, 미치나요? 5천만 명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요. 자제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5천만 분의 1이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아, 역설적으로 한일이 네. 낫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재무제표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거는 누구나 보면 아는데 한일 시멘트는 연안에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물류 막 화물 연대 파업 나면 얘네가 타격을 받는데 한일이랑 현대시멘트 한일이랑 한일 현대시멘트는 그래서 내륙 공장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 영업을 집중 소수도권 영업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제가 네. 수도권이 결국에는 이 모든 지방의 그걸 다 폭발시키는 이 트리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서울시장이 바뀐 다음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71년에 지어진 거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재건축을 한다 만다. 그러니까 수도권 영업이 지금 가장 난리가 나고 수도권 건설 현장에 일단 시멘트가 가장 태부족할 거예요. 그때 화력을 가장 집중시킬 수 있는 게 누군가. 아예 연안공장 어차피 없으니까. 내륙 공장에서 그냥 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알바를 구하든 대체 인력을 구하든 어떻게든 날라야죠. 기사님들이 딴 일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쪽을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일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네. 저는 5천만 분의 1의 의견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아세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선택을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에 따른 개발 호재로 한일시멘트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